초기 고야의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으로 화려한 풍속화라고 말했는데요. 거기다가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표현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정면에 강렬한 빛을 배치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그 빛을 중앙의 구조물로 막음으로써 어둠과 빛의 강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작가는 자신이 의도하는 외적, 내적인 의미를 표현하게 되죠. 고야 그림은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그가 네덜란드 출신 렘브란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이런 면이 매우 두드러지죠. 이 그림은 엠마우스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같은 주제를 그린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은 더욱 드러나는데요. 이것은 티지아노가 그린 엠마우스에서의 저녁 식사이고요. 이것은 까르바지오의 작품이죠. 이것은 벨라스케스의 작품이고요. 이것은 렘브란트의 또 다른 작품으로 파리 루브르에 있는데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정면의 예수와 탁자가 두드러지면서 생동감이 살아나고요. 그만큼 작가의 의도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고야의 5월 3일의 처형이라는 작품인데요. 역시 중앙에 보이는 강렬한 빛이 특징이죠. 부각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중앙에 배치되고 빛을 비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변을 매우 어둡게 하고 그 중앙 부분을 강렬하게 함으로써 그 대비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